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옹정리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기소 후 공소시효와 해외 체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354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소된 후에 기소된 후에 15년이 지나도 국내 입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심이 형사소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소 후 15년이 지났으므로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 아마 이 판결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도 피고인은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249조 2항이 뭐냐?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이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도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지금 2007년 12월에 개정이 25년으로 됐고, 이 사건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15년의 그 옛날 법을 적용을 받죠. 그래서 그때 이 2007년 이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15년이 지금 경과를 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253조 제3항에 보면 범인이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3항의 규정이 249조 제2항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판례의 문제 제기죠.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은 국외 도피로 정지되는 공소시효는 범죄 자체의 공소시효다. 공소 제기 후에 일정 기간 경과되는 형소법 제249조의 제2항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 형사소법에 따라서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면 그 범죄는 정지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년만년 했다가 뭐 100년 뒤에 들어와도 그때 기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 전에 기소가 됐든 도피 후에 기소됐든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된 시점으로부터는 현재는 25년, 2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거예요. 해외 있든 없든. 이게 대법원의 이제 판단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소 후에 진행되는 공소시효에는 해외 도피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된 후에 진행되는 공소시효는 2007년에 개정되어도 25년으로 되었고 현재 25년입니다. 15년 아니에요. 25년이고 이 경우에는 도피 목적 국외에 있더라도 공소시효에 진행이 되고 기소되지 않는 범죄와는 구별해야 된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